성소수자 축복식을 열었다는 이유로 지난 8일 감리교 경기연회 재판에서 출교형을 선고받은 이동환 목사가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동환 목사 대책위는 경기연회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 절차와 혐오 조장으로 재판법은 물론 감리교 정신까지 위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감리교 목회자들과 신학생들도 이동환 목사 출교 선고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송주열 기자입니다. 영광제일감리교회 이동환 목사는 성소수자 축복 혐의로 교단 재판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 8일 출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22년 이동환 목사에게 정직 2년을 선고했던 감리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또다시 같은 혐의로 징계 최고 수위인 출교형을 선고한 것. 출교형은 교단에서 추방한다는 의미의 최고 징계입니다. 경기연회 재판위는 이동환 목사가 종전에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범과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 엄한 징계가 필요하다면서 출교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동환 목사는 교단 재판부의 출교형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는 인지하고 사랑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신과 조금만 달라도 잔인하게 파괴해버리려고 할까요? 어쩌면 그분들은 이런 자신들의 행태를 공의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오늘 판결에 불복합니다.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는 교단 재판부가 공소 기각된 것을 다시 끄집어내 불공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재판이 끝났습니다. 8월 3일에 분명히 판결을 내려서 공소 기각을 판결했고 또 심사위원회가 자기들 공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판한 거죠. 교인들은 교단 재판부가 공개 재판 원칙마저 어겼다고 성토했습니다. 자기네 큰 교회들만 살아나고 작은 교회는 밟아 죽여도 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잘못을 했으면 공개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 만천하에 공개를 해야지. 도둑놈들 같이 감옥에 들어가고 문 닫아놓고 기자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게 재판입니까? 이동환 목사 출교 선고는 감신대 출신 목회자와 신학생들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소수자 교인에게 축복식을 했다는 이유로 감리교 교단법인 교리와 장정에 동성애 찬성, 동조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교리와 장정에는 재판 기간이 45일이 넘으면 새로운 재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리교 목회자와 신학생들은 오는 18일 감리회 본부 앞에서 이동환 목사 출교에 반대하는 대규모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는 지난 2022년 감리교 재판부의 정직 2년에 대한 징계 무효 소송과 별도로 이번 출교 선고에 대한 징계 무효 소송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감리교 경기위원회에 이동환 목사 출교 선고에 반대하는 감리교단 내 목소리가 모아지면서 교계 안팎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